현재 출시하자마자 미드뿐만 아니라 탑에서까지 1티어 최상위의 미연상을 띄우고 있는 오로라. 오늘은 브론즈 히말라야 산맥의 생태계 교란종 이족보행 토끼벌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작부터 수풀에 숨어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는 이족보행 토끼벌레가 있습니다. 먹잇감이 사정거리에 들어오자 순식간에 달려들어 뭐지? 이족보행 토끼벌레의 큐스킬이 빗나가자마자 무섭게 달려드는 베인. 이때 이족보행 토끼벌레가 빠가사리 마냥 벽궁까지 당했지만 어째서인지 딜교가 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 오로라 진짜 사기다. 자신이 표적이 된 사실을 알고는 있는지 태평하게 미니언을 섭취하고 있는 베인. 이때 이족보행 토끼벌레가 갑자기 껑충 뛰어오르더니 베인의 구르기를 예측해 Q1을 마친 뒤 잠시 스킬 쿨을 돌리기 위해 수풀로 숨습니다. 이족보행 토끼벌레의 의도를 눈치챈 베인이 뒤이어 수풀로 따라들어 갔지만 때는 이미 늦어 숨을 거둡니다. 뭐지? 아! 오! 살았어! 와, 쟤도 살았어 근데. 와, 말도 안 돼 진짜. 자신이 역으로 노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 것일까? 그저 따이피의 유혹에 침만 꼴딱꼴딱 삼키면서 대가리를 들이미는 모르가나. 이에 이족보행 토끼벌레가 은신을 사용하여 접근한 뒤 큐스킬을 받쳐버리면서 이족보행 토끼벌레의 기본 스킬이 전부 빠지자 이때다 싶어서 싸움을 거는 베인. 이에 이족보행 토끼벌레가 평타를 툭툭 때리다가 수풀로 들어간 뒤 베인이 선구로 달리는 타이밍에 궁극기로 씹어버림과 동시에 Q1를 받쳐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쪼물딱. 선고 궁으로 씻는 거 어떤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라인을 미는 어리석은 녀석. 이제 베인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뭐지? 미안해요. 아, 개차 맞았어. 아니 Q 한번 실수하면은 막 달려들어. 대포 미니언은 이족보행 토끼벌레의 좋은 단백질입니다. 뭐지? 내 대포. 아이, 말파이트 때문이야. 대포 미니언은 이족보행 토끼벌레의 좋은 단백질입니다. 뭐지? 아니 이거 대포가 안 먹어지는 병에 걸렸다고 이거. 성장을 마치고 성축이 된 이족보행 토끼벌레는 먹잇감을 가둘 수 있는 영역을 전개하는데 테두리에 닿으면 튕겨나가는 먹잇감에 반해 반대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족보행 토끼벌레는 이를 이용하여 먹잇감의 테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뭐지? 나 반대로. 나 이거 반대로 가려고 밑으로 가는데 서포 챔피언 주제에 감히 정글러 행세를 하고 있는 모르가나. 이에 분노한 이족보행 토끼벌레가 Q1을 때려 흐웨이를 쓰러뜨린 뒤 모르가나 속박을 다이아몬드 스텝으로 피함과 동시에 WQ 평타 Q 칸타타를 때려버리면서 펜타케를 달성합니다. 정글 모르가나에 이어 미드제리 주제에 신성한 상단 경로에서 깝치는 미개한 녀석. 이에 이족보행 토끼벌레가 궁극기를 이용해 코딱지만한 제리에 대해 혼란을 준 뒤 평타 Q 토레타를 때려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이족보행 토끼벌레의 진정한 힘은 한타 때 발휘됩니다. 여러 마리의 벌레들을 영역 전개로 가둬놓고 뒤지게 팬 뒤 자신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그 즉시 W를 사용하여 유유히 자리를 떠나는 이족보행 토끼벌레는 단언컨대 한타의 제왕입니다. 이족보행 토끼벌레가 서식하는 이곳 브론즈 히말라야 산맥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와우. 끝.